나 저거 그냥 이제 입국 검사 다 하고 입국 검사가 아니지 보안 검사 다 하고 출국 검사 출국 검사 하고 많이 출국하지 지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10시 15분 10시 5분 비행기고 지금은 9시 15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부랑 시간을 보내고 가겠습니다. 출발하기도 좀 늦고 들어가도 좀 늦은 곳이죠.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2시간 반 만에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호텔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도 못 탔어요. 다음 버스를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후쿠오카 너무 힘들어요. 집 나오면 개고생. 짜장 뭐 시켜 먹었거든요. 일본에 온 거 후회 중. 상무초밥 먹을 거야, 상무초밥. 이거 무슨 쌍꺼풀 한 거? 어차피 난 모자이크지롱. 뭔가 지금 긴장이 심해요. 너리 봐. 아까까지만 해도 일본에 실망했다고 똥심을 걱정을 하고 앉아있더니 갑자기 너리 봐. 그냥 국성원에 가서 집을 끌고 바로 스시 먹으러 스시로 갈 겁니다. 자 이제 가라오케가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메인 거리를 우버이츠도 일본스럽다. 일본스러움에 일봉에 맞고 있는 동구씨. 그렇게 방금 일본한테 실망했다고 그러더니 통화 일본스럽다. 실망이야. 저는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항에서 먹고요. 아침에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여기도 왜 이렇게 더워 일본? 한국보다 훨씬 습한 것 같아요. 어우 땀나. 안색이 어두워지고 있는 동부시. 호텔 다 와가나요? 어. 아, 예민하니까 말 걸지 말도록 합시다. 편의점, 일본 편의점 털어야 돼. 일본 편 털러 갑니다. 야 여기네. 요거야 요거. 진정식이. 완전 전형적인 일본 분위기네.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나 사야 돼. 슈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눈돌아 맛있어 보여. 딸기도 맛있어. 아니 근데 무슨 복숭아 놀이 다 없어졌어. 원래 복숭아만 놀이 있었어. 2% 같은데. 딸기 물 먹을래. 물을 사야 돼. 물이 없어. 하나 사고. 어려워 이. 술이잖아. 들어간 거야? 응. 알코올 3%. 여기 싸지? 이렇게 싼 거지. 어. 한국에서 4,000원이야? 한국에서 먹어볼 수 없는 맛 없어? 비타민이래, 비타. 그냥 복숭아가 제일 맛있어. 복숭아가 찐이야, 복숭아.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오씨, 맛있는 거. 왜 또 디저트가 너무 많아, 맛있는 게. 편의점 파리. 편의점 파리.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아. 오늘 매구미상이 그 편의점에 사야 될 거 추천해줬거든? 놀랐네. 아니 놀러오지 못하지만 배고민상이 추천해준 음식 먹방 찍게 하죠. 너 별로 먹지 그냥. 우리가 엄청 먹지. 너무 신나 먹을 생각. 일본스러운 집. 안녕 호텔 도착. 저희가 묵게 될 종카 호텔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이쁘네요. 로비입니다. 아 일본 하면 뭐에 나와죠? 오리오니 오리지널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인조된 복숭아가 아니고 근데 완전 100도! 한 100도 확 나요 여기. 돈까스 단도이치! 돈까스 단도이치 먹어봐. 사왔는데 맛있다. 근데 여기 사왔게 먹은 거야? 샌드위치는 왜 사왔잖아. 돈가스 이제 눅눅하잖아. 샌드위치는 뭐 어떻게 먹는 것 같아.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돈가스 샌드위치 안 먹어봤다?
돈가스는 생각보다 어려울 게 없진 않다. 너무인가? 한국에 돈가스 잘 먹어. 한국에도 있는데? 아. 스타벅스에도 있는데. 엄청 쪘어. 너무 입고 싶어. 우리는 이게 매력이 되겠지. 먹고 더 쉬다 나가야 되겠어. 지금 녹취 너무 힘들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게임 한 판 하고 대충전을 하고 나가야 돼. 일본에서도 이어지는 모바일 롤이야? 왜? 깨물었어? 잇몸? 다친데? 똑같은데 또 틀렸어. 너무 아프겠다. 피난다 여기. 부상, 일본 오자마자 부상. 엠블란트입니다. 타임, 타임. 깨물었어, 어딜? 따따땅. 술로 소독해야겠다. 알코올 소독. 아하, 아하야, 아하. 아하. 보링. 근데 맛있다. 동구가 극찬한 일본 푸딩, 커스터드 푸딩 먹어보겠습니다. 야끼 푸딩, 구운 푸딩이래요. 푸딩은 구웠대. 밑면 약간 그거네. 밑면 약간 그, 약간 크림 브릴레. 브릴레. 그런 느낌? 먹어보겠습니다. 냄새 너무 달달한 냄새에 합격. 그 고소한 계란 냄새와. 짠한 그 시럽 냄새. 머카롱이야. 맛있지? 엄청 맛있지? 밑에 이거 까만 거 시럽 있잖아. 이걸 섞어 먹어야 돼. 뭔데? 밑에 시럽이 깔아져 있잖아. 까만 거 이거. 이걸 이렇게 섞어서 같이 먹어야 돼. 맛있어. 빵 먹는 거 같아. 떡 식감의 롤빵이라고 하던데. 우리 사온 거 다 먹은 거야? 어. 2만 원치를 샀는데? 딸기 무슨 딸기 타르트 같은 거. 근데 편의점 음식이 고급지긴 하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편의점 음식 되게 잘 나오긴 해. 오, 똑같아. 쫄깃해. 크림도 엄청 맛있다. 일본 사람들 왜 말랐지? 이런 게 엄청 많아. 맛있는 게 엄청 많아. 야, 일정이 빡쳐서 다행이다. 안 빡쳤으면 한 3시간 좀 걸릴 것 같아. 그치, 빡세가지고 바로 감될 수 있을 거야, 정말. 빡센 거랑 계속 먹지만 상관이야. 빡세니까 바로 골라 떠지는데 안 빡세면은 잠 잘 안 먹는다. 잠 잘 안 폐성부증. 뼈가 좋겠지. 막 코 엄청 올라야 될 거 있고. 당연히 쪼봐. 폐성부증. 이 정도 먹으면 또 폐성부증 걸릴 정도야? 이 사이즈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 우리 옛날에 몇 파라고 정도 크기인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호텔에서 한숨 자고 나서 네, 아까 먹기로 했던 스시로는 이제 약간 물 건너갔고. 스시로라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여기 있는 스시로가 아니라 텐진에 있는 스시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치란 먹으러 가자 그냥. 이치란? 네? 이치란 라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치란 라면 먼저 먹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일본이야. 일본을 가서 느껴. 숨 피톤치드. 일본의 피톤치드 마셔. 뭐야. 얼마 만에 오는 일본 아니에요, 이거? 역시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체력이 좋고, 건강해야지, 뭐. 금당 정도 씩 아, 10경은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개소리만 나오고. 네. 얼음에다가 실험만 뿌린 빙수인데 어떻게 5,000원? 500엔 값은 아닌데 지금 한 점은 저 렌저라가지고 먹을만 하네요. 여기 크로아상 맛집입니다. 이거 알죠? 응. 찍어줘. 오리 공원에 왔습니다. 오리 거에 공원에서 크로아상을 먹기 위해서 뭐야? 공원을 산책을 하고 네, 멋진 호수를 보면서 크로아상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호수 공원 느낌이죠? 와, 소이 해 되게 이쁘다. 인단벌이 플레임 맛. 먹어보세요. 맛있지? 또 양 개쪽으로.
엄청 쫄깃쫄깃해. 고구마 되거든. 고구마 맛. 와, 조그만. 고구마는 보다는 약간 깨 맛이 엄청 나. 엄청 바삭하고 촉촉한 게 미쳤는데. 어, 어때? 맛있다. 고구마도 맛있어. 플레이 봐라. 저희 경기를 걸어야 되죠. 북타워까지 엄청 걸어야 돼요. 복숭아물, 복숭아물. 그거 아니야. 그 브랜드가 아니라. 너무 힘들지만 전공이와 함께하면 이 브랜드야 돼. 아, 이리 왔어. 함께하면 또 이리 왔어. 복숭아물.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으면 나 갈 수 있어. 잘 있지, 잘 찾았지. 너 뭐 마실 거야? 아, 이거. 아, 그거 애기들이 먹는 거잖아. 어, 품절 아니야? 어, 맞네. 어때? 너 레몬맛 물 먹어. 시청소 시원해요. 근데 너 맛있다. 가져가 있어. 이 맛이지. 2% 아니야? 근데 칼로리가 엄청나죠. 19칼로리 밖에 안 돼. 프랑 다르지. 물인데 오. 그냥 복숭아 물인 거야. 이게 더 리얼한 복숭아 맛이 나는데? 그치. 어, 100도 깎아 넣은 맛. 딱 기분 좋아지는데? 먹고 나니까? 좋아하는 기분. 나와, 니 빡! 빨리 자전거 타요. 건너는 거 아닌데. 이거 잘 멈춘다. 왼쪽으로 가. 직진, 직진, 직진. 달려, 달려, 달려. 기다려봐! 저희 지금 후쿠오카 페이페이돔이 있고 옆에 저기는 도스이조라고 저희 마지막 날에 갈 거예요. 저렇게 여기서 롤러코스터 타고 미끄럼틀도 타는 곳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대하면은 이런 곳입니다. 건물 위에 롤러코스터가 있는 곳. 마지막 날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 그럼 노을이 지기 전에 가야 됩니다.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바로 여기 후쿠오카 타워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기나긴 여정을 끝에 드디어 후쿠오카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가자. 아, 나 지쳤어요. 아, 가봅시다. 가자. 좀 가라앉았죠, 여기보다. 그런가? 아무나? 아까 너 확 보였는데 잘 안 보여. 여기, 여기 있다. 아, 이게 있다. 응. 오토노케 시켜 고라이타다케마스. 잠바케 경치를 봐주세요. 마오나테 모상카에 도착했다시마스. 전망대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엘사 공정 같다. 뭐 다들 사진 찍고 난리 났는데. 그럼 뭐 더 볼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 너 할 거야? 아니, 기다려야 돼, 너는. 왜 이 시간이 없어? 손이나 닦아. 후쿠오카 타워를 10분컷 타고 앞에 있는 모모치 해변으로 왔습니다. 아, 관광. 모모치 해변. 관광은 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볼 거 없었다, 후쿠오카. 어. 야, 야경 이쁘다, 이 정도? 거기까지 왔는데 안 올라가긴 섭섭하니까 그냥 800엔 내고. 맞아요. 보니까 저기가 한국인 제일 많네. 그냥 100% 한국인이네, 저기. 저희는 관심 없기 때문에 빨리 한 발 빠져서 저희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개나 밥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200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2만 걸음이 다 돼가는 자전거. 어, 자전거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았죠? 자전거를 30분은 탔다. 이게 인조 해변이래요. 이게 모래가 자연스럽게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만들어진 모래사장이 아니고 사람이 퍼다 날른 모래다. 여기서 결혼식을 많이 한다. 와, 분위기 좋다, 근데 여기. 도쿄 타워의 야경, 야간 모습. 도쿄 타워 아니고 꼭꼭 가는데. 아, 그래요? 이건 다 봤죠, 이제? 네.
네, 갑시다. 네. 공무가 좋아하는 유튜버님이 드시는 대로 따라 먹어, 똑같이. 안 되지, 매운 걸 잘 먹어. 난 이거 너무 부드러우면 안 돼, 약간. 뚜껑 키는 맛이, 일본 라면이야. 뚜껑 끊기는 맛이 있어. 주머니 뚜껑 키는 맛이야? 잘, 다시 잘 먹어. 이거 먹어본 제가 가만 건데 나온 거야? 라면 먹는 거 있는데? 있었지. 이렇게 크레딧 카드 뭐 알았어요? 크레딧 카드 내 스마스가 원래 그거? 카드 내고 혹시 나도 몰라 좀 뭐야? 하이 그냥 처음 먹는 거 이 정도 써도 돼. 우리 처음 사 먹는 거야. 진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9시인데 이번에 여기 도착해서 처음으로 밥을 먹어. 군것질만 조금 하고 너무 배고파요. 2만 3천 걸음. 3만 걸음 채우자. 네, 2만 3천 걸음 정도. 안빠이. 첫 남아비로. 첫 남아비로. 안빠이. 첫 남아비로. 진짜 맛있게 먹었어. 디저스. 와, 엄청 시원해. 미쳤다. 다 왔습니다. 기다려. 이렇게 맛있던 동고 귀찮은 일 알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어. 아니, 이걸 안 하면은 그냥 나눔만 준다. 그냥 먹고 안 돼. 나는 기본만 주는 거 같네. 까지 있는데 대충이네. 김치 먹고 싶어? 소고사마でした。